자조립을 시작해 볼까요? 네, 막스는 마스킹 테이프를 꺼내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983년도 네, 제작된 키트고요. 플러스 몰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부품 다듬어 보니까 하세가 스타일답게 네,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고 플러스 몰드이지만 플러스 몰드 자체가 폭이 얇고 높이가 낮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몰드로 팔 때 좀 유리해요. 두껍고 높이가 높은 플러스 몰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참 마이너스 몰드로 팔 때 작업이 되게 어려운데 요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고 분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네. 많지가 않은데다가 조립 뭐 이런 것들은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성소 바스터브 부터 조립을 들어가겠습니다. 맞지? 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전방 계기판 요것도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계기판 네, 옆에 살짝만 아, 그, 저, AMK요? 네, 그거는 이제 라카도르를 사용할 거라, 네, 바람봇, 에어브러쉬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맨 처음에는, 아크릴도를 사용해서 붓을 한번 해볼까? 이거 생각도 좀 해봤는데, 너무 일을 크게 벌리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블로그에 이제 제작기를 올리면서, 라카도르와 에어브러쉬 네. 물론 뭐 세부 도색 같은 거는 아크릴 도료 아니면 에나멜 도료로 사용을 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는 노즐 엔딩 기어 수납부 역할도 같이 하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노즐 엔딩 기어 수납부가 이런 식으로 구멍이 뻥 뚫려 있긴 하지만 네. 그리고 측면 요것도 같이 몰드가 되어 있죠. 네. 옛날 키트라 네, 배면부 네. 이렇게 접착을 하고요. 다음에 엔진 노즐 이것도 아 잠시만요. 네. 엔진 노즐도. 하는데 일단은 큰 단차는 안 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엔트런 핀 이쪽에도 네. 자. 그다음에
다음에 수직밑. 네. 스파인 쪽 동체 부분 중간이 조금 휘어져 있어서 네. 근데 붙이는 데는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 및 에어 인테크는 붙여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나머지 이렇게 되고 부품 항대가 여기 있네요. 네. 에어 인테크 접착 가이드 구멍이 네. 지금 위아래가 다르게 돼 있죠. 그래서 아마 네 같이 제작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네 그래서 리뷰 할 때 아마 그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같이 제작하실 뭐 키트 구입하신 분이 계시면 한번 뭐 부담 갖지 않고 네 어디 뭐 콘테스트 나가는 게 아니니까 네, 제작 해보시는 게 어떠냐. 네. 그렇게 아마 제가 멘트를 날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에어 인테크도 그렇게 뭐 단차가 나진 않는데 네. 고정 시키는 부분이 딱 없다 보니까 네. 아마 키트 발매될 때 뭐 타미야 거로 뭐 하니 뭐 AMK 거로 하니 이런 얘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어떤 키트든 간에 네, 본인이 만들고 싶은 거 골라가지고 같이 뭐 제작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네. 그 혼자 제작하는 것보다 같이 제작하는 것도 재밌으니까. 그 다음에 또 완료되면 또 나중에 또 오프 모임 가지고 나오기가 좀 그렇구나. 덩치가 커가지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에어 인테이크 조립은 쉽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익 네. 좀 건들건들 거리긴 하는데 네. 각도를 딱 맞추면 위아래 틈이 안 생기는 부분이 딱 있어요. 그 각도가 조립 각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히 접착하기 전에 실기 정면 사진을 보고 각도를 또 잘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밑에 는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왼쪽 주익을 맞췄고요. 그 다음에는 오른쪽 주익.
오케이. 주익을 네, 가조림을 했습니다. 수평미익은 네, 의외로 네, 잘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안 써도 네, 어느 정도 네,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줄 자석을 넣고 윈실드만 네, 세팅을 해볼게요. 제거를 해야 캐노피가 완전히 닫은 상태로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열린 상태로 세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다소 미라지 F1C 네, 이렇게 가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기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미라지 라고 생각하면 다 델타의 요거만 생각하시는데 네, 델타액이 아닌 기체도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부품 다듬기까지 네, 일사천리로 끝났습니다.